40수장 작용 1.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아라비가라를 유행하실 적에 화림에 계셨다. 그때의 수상자는 큰 장자 500명과 함께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500장자도 또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수장자여, 너는 지금 이처럼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있구나. 장자여, 너는 어떤 법으로 이 많은 대중들을 포섭하였는가? 그때의 수상자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사사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세존께서 말씀하신 사사섭이란 첫째 은혜롭게 베푸는 것이요, 둘째 부드럽고 고운 말이며, 셋째 이익되게 하는 행동이요, 넷째 행동을 같이 하는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것으로 대중들을 포섭하였습니다. 혹은 은혜롭게 베푸는 것으로, 혹은 부드럽고 고운 말로, 혹은 이익되게 하는 행동으로, 혹은 행동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하였습니다. 세존께서 찬탄하여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장자여, 너는 능히 법답게 대중을 이끌어드리고 문답게 대중을 이끌어드리며 인연답게 대중을 이끌어드렸다. 수장자여, 만일 과거에 어떤 사문범지가 법답게 대중을 이끌어드렸다면 그 전부는 곧 이 사사섭으로서 이끌어드리고도 남았을 것이다. 수장자여, 만일 미래의 사문범지가 법답게 대중을 이끌어드린다면 그 전부는 곧 이 사사섭으로서 이끌어드리고도 남을 것이다. 수장자여, 만일 현재 사문범지가 법답게 대중을 이끌어드린다면 그 전부는 곧 이 사사섭으로서 이끌어드리고도 남는다. 이에 세존께서는 수장자를 위해 설법하시어 마음을 내게 하고 간절히 우러르게 하며 성취하여 기뻐하게 하셨다. 한량없이 많은 방편으로 그를 위해 설법하시어 마음을 내게 하고 간절히 우러르게 하며 성취하여 기뻐하게 하신 뒤에 잠자코 계셨다. 그때 수장자는 부처님의 설법으로 인하여 마음을 내고 간절하게 우러르며 성취함을 기뻐한 다음에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의 주위를 세 바퀴 돌고 나서 물러갔다. 그는 집에 돌아가 바깥 문에 이르러 사람이 있으면 곧 설법하여 마음을 내게 하고 간절히 우러르게 하며 성취하여 기뻐하게 하였다. 중문 안문을 지나 안에 들어가서도 만일 사람이 있으면 곧 설법하여 간절히 우러르게 하고 성취하여 기뻐하게 하였다. 그리고 당에 올라 자리를 펴고 가부좌를 하고 앉으면 마음은 자비와 함께하여 일방에 두루하게 성취하여 논이렀다. 이렇게 이 삼사방과 사유상하 일체에 두루하고 마음은 자비와 함께함으로 맺힘도 없고 원한도 없으며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어 지극히 넓고 매우 컸으며 한량없는 선행을 닦아 일체 세간에 두루하게 성취하여 논이렀다. 이렇게 슬퍼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도 그렇게 하였으며 또 평온하고 집착이 없는 마음과 함께함으로 맺힘도 없고 원한도 없으며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어 지극히 넓고 매우 컸으며 한량없는 선행을 닦아 일체 세간에 두루하게 성취하여 논이렀다. 그때의 33천의 천인들은 법당에 모여 수장자를 찬탄하였다. 여러분, 수장자는 매우 훌륭한 이익이 있고 큰 공덕이 있다. 왜냐하면 저 수장자는 부처님께서 그를 위해 설법하시어 마음을 내게 하고 간절히 우러르게 하며 성취하여 기뻐하게 하시자 장자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 주위를 세 바퀴 돌고 나서 물러갔는데 그는 집에 돌아가 바깥문에 이르렀을 적에 사람이 있으면 곧 그를 위해 설법하여 마음을 내게 하고 간절히 우러르게 하였으며 성취하여 기뻐하게 하였다. 중문과 안문을 지나 안에 들어가서도 만일 사람이 있으면 곧 그를 위해 설법하여 마음을 내게 하고 간절히 우러르게 하며 성취하여 기뻐하게 하였다. 그리고 당에 올라 자리를 펴고 가부좌를 하고 앉으면 마음이 자비와 함께하여 일방에 두루하게 성취하여 논이렀다. 이와 같이 이 삼사방과 사유상하 일체에 두루하였다. 마음은 자비와 함께함으로 맺힘도 없고 원한도 없으며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어 지극히 넓고 매우 컸으며 한량없는 선행을 닦아 일체 세간에 두루하게 성취하여 논이렀다. 이와 같이 슬퍼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도 그러하였으며 평온하고 집착이 없는 마음과 함께함으로 맺힘도 없고 원한도 없으며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어 지극히 넓고 매우 컸으며 한량없는 선행을 닦아
일체 세간에 두루하게 성취하여 논인다. 이에 비사문드 천황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광명을 바라며 이른 아침에 수상자의 집에 가서 말했다. 천자여, 그대는 훌륭한 이익이 있고 큰 공덕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33천이 장자를 위하여 법당에 모여 다음과 같이 수상자를 찬탄하였기 때문이다. 수장자는 매우 좋은 이익이 있고 큰 공덕이 있다. 왜냐하면 여러 현자들이여, 저 수장자는 부처님께서 그를 위해 설법하시어 마음을 내게 하고 간절히 우러르게 하며 성취하여 기뻐하게 하시자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을 세 바퀴 돌고는 물러갔다. 그는 집에 돌아가 바깥문에 이르러 사람이 있으면 곧 그를 위해 설법하여 마음을 내게 하고 간절히 우러르게 하며 성취하여 기뻐하게 하였다. 중문과 안문을 지나 안에 들어가서도 사람이 있으면 곧 그를 위해 설법하여 마음을 내게 하고 간절히 우러르게 하며 성취하여 기뻐하게 하였다. 그리고 당에 올라 자리를 펴고 가부제를 하고 앉으면 마음이 자비와 함께하여 일방에 두루하게 성취하여 논이렀다. 이렇게 이 삼사방과 사유상하 일체에 두루하고 마음이 자비와 함께함으로 맺힘도 없고 원한도 없으며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어 지극히 넓고 매우 컸으며 한량없는 선행을 닦아 일체 세간에 두루하게 성취하여 논이렀다. 이렇게 슬퍼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도 그러하였으며 그리고 평온하고 집착이 없는 마음과 함께함으로 맺힘도 없고 원한도 없으며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어 지극히 넓고 매우 컸으며 한량없는 선행을 닦아 일체 세간에 두루하게 성취하여 논일기 때문이다. 이때 수장자는 잠자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사문드 천황을 보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선정을 존중하고 선정을 수호하기 때문이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한량없이 많은 백천 대중들 가운데서 수상자를 찬탄하셨다. 수장자에게는 일곱 가지 미증유법이 있다. 저 수장자는 내가 그를 위해 설법하여 마음을 내어 간절히 우러르게 하고 성취하여 기뻐하게 하였더니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예배하고 내 주위를 세 바퀴 돌고 나서 물러갔다. 그는 집에 돌아가 바깥문에 이르러 사람이 있으면 곧 그를 위해 설법하여 마음을 내어 간절히 우러르게 하고 성취하여 기뻐하게 하였다. 중문과 안문을 지나 안에 들어가서도 사람이 있으면 곧 그를 위해 설법하여 마음을 내어 간절히 우러르게 하고 성취하여 기뻐하게 하였다. 그리고 당에 올라 자리를 펴고 가부제를 하고 앉으면 마음은 자비와 함께하여 일방에 두루하게 성취하여 논이렀다. 이렇게 이 삼사방과 사유상하 일체에 두루하고 마음은 자비와 함께함으로 맺힘도 없고 원한도 없으며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어 지극히 넓고 매우 컸으며 한량없는 선행을 닦아 일체 세간에 두루하게 성취하여 논이렀다. 슬퍼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도 그러하였고 평온하고 집착이 없는 마음과 함께함으로 맺힘도 없고 원한도 없으며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어 지극히 넓고 매우 컸으며 한량없는 선행을 닦아 일체 세간에 두루하게 성취하여 논이렀다. 이제 33천도 그를 위하여 법당에 모여 저 수장자를 찬탄하고 있다. 수장자는 크게 선한 이익이 있고 큰 공덕이 있다.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저 수장자는 부처님께서 그를 위해 설법하시어 마음을 내어 간절히 우러르게 하였고 성취하여 기뻐하게 하시자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을 세 바퀴 돌고는 물러갔다. 그는 집에 돌아가 바깥문에 이르러 만일 사람이 있으면 곧 그를 위해 설법하여 마음을 내어 간절히 우러르게 하고 성취하여 기뻐하게 하였다. 중문과 안문을 지나 안에 들어가서도 만일 사람이 있으면 곧 설법하여 마음을 내어 간절히 우러르게 하고 성취하여 기뻐하게 하였다. 그리고 당에 올라 자리를 펴고 가부제를 하고 앉으면 마음은 자비와 함께하여 일방에 두루하게 성취하여 논이렀다. 이렇게 이 삼사방과 사유상하 일체에 두루하고 마음은 자비와 함께함으로 맺힘도 없고 원한도 없으며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어 지극히 넓고 매우 컸으며 한량없는 선행을 닦아 일체 세간에 두루하게 성취하여 논이렀다. 이렇게 슬퍼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도 그러했으며 또한 평온한 마음과 함께함으로 맺힘도 없고 원한도 없으며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어 지극히 넓고 매우 컸으며 한량없는 선행을 닦아
일체 세간에 두루하게 성취하여 논의렀기 때문이다. 지금 비사문대 천황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찬란한 광명을 바라며 이른 아침에 수상자의 집에 가서 말하고 있다. 천자여, 그대는 좋은 이익이 있고 큰 공덕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33천이 장자를 위하여 법당에 모여 수장자를 이렇게 찬탄하기 때문이다. 수장자는 매우 좋은 이익이 있고 큰 공덕이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 수장자는 부처님께서 그를 위해 설법하시어 마음을 내어 간절히 우러르게 하고 성취하여 기뻐하게 하시자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 주위를 세 바퀴 돌고는 물러갔다. 그는 집에 돌아가 바깥문에 이르러 사람이 있으면 곧 그를 위해 설법하여 마음을 내어 간절히 우러르게 하고 성취하여 기뻐하게 하였다. 중문과 안문을 지나 안에 들어가서도 사람이 있으면 곧 그를 위해 설법하여 마음을 내어 간절히 우러르게 하고 성취하여 기뻐하게 하였다. 그리고 당에 올라 자리를 펴고 가부좌를 하고 앉으면 마음은 자비와 함께하여 일방에 두루하게 성취하여 논의렀다. 이렇게 이 삼사방과 사유상하 일체에 두루하고 마음은 자비와 함께함으로 맺힘도 없고 원한도 없으며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어 지극히 넓고 매우 컸으며 한량없는 선인을 닦아 일체 세간에 두루하게 성취하여 논의렀다. 이렇게 슬퍼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도 그러했으며 또한 평온하고 집착이 없는 마음과 함께함으로 맺힘도 없고 원한도 없으며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어 지극히 넓고 매우 컸으며 한량없는 선인을 닦아 일체 세간에 두루하게 성취하여 논의렀기 때문이다. 이때 어떤 비구가 밤이 지나고 이른 아침이 되자 가사를 입고 바로를 가지고 수장자의 집으로 갔다. 수장자는 멀리서 비구가 오는 것을 보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비구에게 말하였다. 존자여, 잘 오셨습니다. 존자는 오랜만에 여기에 오셨습니다. 자,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때 그 비구는 곧 그 자리에 앉았다. 수장자는 비구의 발에 절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비구가 말하였다. 천자여, 그대는 선한 이익이 있고 큰 공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당신을 위하여 한량없이 많은 백천 대중들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수상자를 찬탄하셨기 때문입니다. 수장자에게는 일곱 가지 미증유법이 있다. 수장자는 내가 그를 위해 설법하여 마음을 내어 간절히 우러르게 하고 성취하여 기뻐하게 하였더니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예배하고 나를 세 바퀴 돌고는 물러갔다. 그는 집에 돌아가 바깥문에 이르러 만일 사람이 있으면 곧 그를 위해 설법하여 마음을 내어 간절히 우러르게 하고 성취하여 기뻐하게 하였다. 중문과 안문을 지나 안에 들어가서라도 만일 사람이 있으면 곧 그를 위해 설법하여 마음을 내어 간절히 우러르게 하고 성취하여 기뻐하게 하였다. 그리고 당에 올라 자리를 펴고 가부좌를 하고 앉으면 마음은 자비와 함께하여 일방에 두루하게 성취하여 논의렀다. 이렇게 이 삼사방과 사유상하 일체에 두루하였으며 마음은 자비와 함께함으로 맺힘도 없고 원한도 없으며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어 지극히 넓고 매우 컸으며 한량없는 선인을 닦아 일체 세간에 두루하게 성취하여 논의렀다. 이와 같이 슬퍼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도 그러하였고 또한 평온하고 집착이 없는 마음과 함께함으로 맺힘도 없고 원한도 없으며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어 지극히 넓고 매우 컸으며 한량없는 선인을 닦아 일체 세간에 두루하게 성취하여 논의렀다. 지금 33천도 장자를 위하여 법당에 모여 수장자를 찬탄하고 있다. 수장자는 매우 좋은 이익이 있고 큰 공덕이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 수장자는 부처님께서 그를 위해 설법하시어 마음을 내어 간절히 우러르게 하고 성취하여 기뻐하게 하시자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을 세 바퀴 돌고는 물러갔다. 그는 집에 돌아가 바깥문에 이르러 사람이 있으면 곧 그를 위해 설법하여 마음을 내어 간절히 우러르게 하고 성취하여 기뻐하게 하였다. 중문과 안문을 지나 안에 들어가서도 사람이 있으면 곧 그를 위해 설법하여 마음을 내어 간절히 우러르게 하고 성취하여 기뻐하게 하였다. 그리고 당에 올라 자리를 펴고 가부좌를 하고 앉으면 마음은 자비와 함께하여 일방에 두루하게 성취하여 논의렀다. 이렇게 이 삼사방과 사유상하 일체에 두루하고
마음은 자비와 함께함으로 맺힘도 없고 원한도 없으며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어 지극히 넓고 매우 컸으며 한량없는 선행을 닦아 일체 세간에 두루하게 성취하여 논이렀다. 이렇게 슬퍼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도 그러하였고 또한 평온하고 집착이 없는 마음과 함께함으로 맺힘도 없고 원한도 없으며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어 지극히 넓고 매우 컸으며 한량없는 선행을 닦아 일체 세간에 두루하게 성취하여 논이렀다. 이에 비사문대 천황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찬란한 광명을 바라며 이른 아침에 수장자의 집에 가서 말하였다. 그대는 매우 좋은 이익이 있고 큰 공덕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33천이 수상자를 위하여 법당에 모여 수장자를 다음과 같이 찬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수장자는 매우 좋은 이익이 있고 큰 공덕이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 수장자는 부처님께서 그를 위해 설법하시어 마음을 내어 간절히 우러르게 하고 성취하여 기뻐하게 하였더니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을 세 바퀴 돌고는 물러갔다. 돌아가 바깥 문에 이르러 만일 사람이 있으면 곧 그를 위해 설법하여 마음을 내어 간절히 우러르게 하고 성취하여 기뻐하게 하였다. 중문과 안문을 지나 안에 들어가서도 만일 사람이 있으면 곧 그를 위해 설법하여 마음을 내어 간절히 우러르게 하고 성취하여 기뻐하게 하였다. 그리고 당에 올라 자리를 펴고 가부제를 하고 앉으면 마음은 자비와 함께하여 일방에 두루하게 성취하여 논이렀다. 이렇게 이 삼사방과 사유상하 일체에 두루하고 마음은 자비와 함께함으로 맺힘도 없고 원한도 없으며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어 지극히 넓고 매우 컸으며 한량없는 선행을 닦아 일체 세간에 두루하게 성취하여 논이렀다고 찬탄하기 때문이다. 이때 수장자는 잠자코 아무 말이 없었고 또한 비사문대 천황을 보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선정을 존중하고 선정을 수호하기 때문이니라. 이때에 수상자가 비구에게 여쭈었다. 존자여, 그때 소기는 없었습니까? 비구가 대답하였다. 소기는 없었습니다. 비구가 물었다. 만일 소기니 있었다면 무슨 허물될 것이 있었겠습니까? 장자가 대답하였다. 존자여, 혹 세존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영원히 의롭지 않고 못 견뎌 지극히 나쁜 곳에 나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 것이요. 만일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일로 인하여 저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예로서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존자여, 저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존자여, 부디 여기서 공경하십시오. 그 비구는 수장자를 위하여 잠자코 그 총을 받아들였다. 수장자는 비구가 잠자코 청을 받아들인 것을 보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몸소 손 씻을 물을 내오고 지극히 깨끗하고 맛 좋은 여러 가지 음식을 풍족하게 장만하여 한껏 공양하게 하였다. 공양이 끝나자 그릇을 거두고 손 씻을 물을 내온 뒤에 작은 병상을 가지고 와서 따로 앉아 법을 들었다. 그 비구는 수장자를 위해 설법하여 마음을 내어 간절히 우러르게 하고 성취하여 기뻐하게 하였다. 한량없는 방편으로 그를 위해 설법하여 마음을 내어 간절히 우러르게 하고 성취하여 기뻐하게 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갔다.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나 한쪽에 앉아 지금까지 수상자와 이야기한 것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때의 세존께서는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수장자에게 일곱 가지 미증유법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다시 너희들은 마땅히 알라. 수장자에게는 또 여덟 번째 미증유법이 있다. 그것은 수상자는 구함도 없고 욕심도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